야, 참 많이 변했구먼. 사람들도 많이 변하고. 야, 눈 돌아가게 변했구만. 눈 돌아가게 변해버렸어. 와, 아우, 엄청 변했어요. 부안 돼지꼬리 왔는가? 장드레 회장님! 아,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 반갑습니다. 야, 힘이 엄청나게 궁뎅이면 살아있어. 영등포 시장을 접수했어요 벌써? 아, 그래, 내가 접수했지. 장드레 회장님 정말 최고구만요. 아, 그래, 옛 모습은 옛 모습대로. 네. 신식은 신식대로 내가 싹 바꿔놓았지. 80년대만 해도 백화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등포엔 이 백주 공장, 소주 공장, 방직 공장, 과자 공장 지금은 다 변하고요. 영등포 전통시장만이 그때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어서 오세요. 영원히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얼마나? 34년 됐어요. 34년? 오. 연탑월 생선구이부터요. 먹장한 구이도 척척 싱싱한 재료로 뭐든 만들어주십니다. 네? 아유, 너무 좋아 보이세요. 친구니까. 아, 친구세요? 브라질. 뭔 친구요? 브라질. 브라질. 여기 오신 지는 뭐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됐어요. 그때 이것도 없었고. 어. 이것도 천막도 없고. 소낙비 내리면 술 다시 깨겠네, 추워서. 한 병 먹고 두 병 먹고. 슬플 때도 오고, 기쁠 때도 오고, 생각나서 오고, 친구 만나서도. 정겨운 포장마차 골목 옛날 옆으로 어머님들에게 인기 만점인 중매대가 나란히 있는데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고소한 팥죽과 진한 호박죽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나요? 이 빛깔 보세요. 죽이 종류별로 있대요. 예, 예. 죽 드시니까 맛이 어때요, 이 죽이요? 얼마큼 맛있어? 하늘만큼? 얼굴 공개는 안 되신다고. 하늘만큼? 호박이 엄청 들어간 것 같아. 뜨거. 아, 뜨겁단 게. 저는요, 뜨거운 거 입천장인 까져도 먹는 내공이 있어요. 그 어떤 입술이 쪼까 뒤집어졌네, 뜨거워갖고. 아, 그렇긴 하죠. 진짜 한 숟갈 떠봤는데요, 어찌나 진한지. 오. 호박을 정말 많이 넣으셨어요. 아, 상당히 걸쭉하네요. 네. 어찌요? 죽이대? 참말로 죽이대. 호박이 넝굴제 갈았나 봐. 왜 이렇게 진국이야? 어떻게 알았디야? 딱 보면 알지라. 중간에 참말 확실히 알 건 다네. 매일 끓여오는 호박죽은요, 오후 시간이 되면 동이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 칼륨이 풍부하고요, 팥죽도 건강에 좋으니까요, 영등포 전통시장에 가시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돈 바람 돈 골목이 어디냐, 골목이. 아, 여기다 여기다. 한때 번창했지만 대부분 문을 닫아버린 가게들. 단 한 곳만 남아있는 이곳은 바로 장난감 가게입니다. 세상의 모든 장난감을 전부 모아놓은 정말 환상적인 곳이에요. 아, 별도로 돼 있네.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장난감만 이렇게 많아요? 아, 30% DC 해드리니까 돈 벌 수 있죠, 소비자. 30%를요? 뭔 30%를 DC? 도매 소비자 가격에서 30% DC에서 팔으니까. 아, 시중에서 파는 가격이 똑같은 제품이 여기서는 30%가 싸요? 아, 싸죠. 그럼 요즘 좀 잘 나가는 게 뭐 있어요? 이거 탑팽이. 이거. 탑팽이? 네. 오, 이제 좋아하는. 요거하고 이쪽에. 예. 공룡. 공룡? 네. 요거 잘 나가요? 네, 잘 나가요. 오, 야. 아주 인기가 짱이에요. 아, 좋아해요? 예. 시중가 26,250원인데 18,400원. 아, 이거 저희가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네. 해드리네요. 15,000원짜리 15,500원이요. 와. 많이 싸죠. 확 싸네 그냥. 예.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여기는? 도매사항이니까요. 원래 여기 역사가 깊어요. 아, 옷도 얼만큼 역사가 깊어요? 50년이 넘었어요. 우와. 50년. 그럼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네요. 50...